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업사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 중에 미분방정식 형태로 대부분 우리가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분방정식이 어떤 형태가 있고 용어가 어떤 게 있는지, 터미널리지 하면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정의와 용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미분방정식을 풀거나 해를 구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개념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방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제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포함하는 그러한 식의 풀이를 우리는 미분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의 법칙, 자연 법칙에 대해서, 자, 요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의 이제 원리, 이 법칙을 가지고 그대로 해를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건지 예측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미분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분방정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y는 파이 x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용어가 여기 x는 이제 어떤 변수에 이제 종속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 x를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그리고 y는 x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y는 파이 x, x에 대한 어떤 함수인데,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2의 0.1의 x제곱, 자,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다 배웠으니까 y를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y over dx 해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게 한번 미분하게 되겠죠. 자, 미분해서 0.2x. 자, 그 다음에 그 함수 그대로 쓰게 되겠죠. 자, 그대로 쓰고 나니까 원래 우리가 정의했던 e의 0.1x 제곱이 y라는 걸 이제 앞에서 정의를 했던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y 미분은 0.2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y 미분은 0.2 x 곱하기 y 이렇게 되죠. 자, 지금 y는 파이 x, 어떤 x에 대한 어떤 함수, 마찬가지 이제 y는 뭐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y 미분은 미분하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분을 포함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를 구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1번 위에 있는 식처럼 y를 x에 대한 어떤 형태로 식을 표현하는 거죠. 즉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의 식을 어떤 독립 변수 형태의 함수로 표현하는, 이게 이제 바로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y는 파이 x를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이제 풀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미분이 포함된 이런 식을 이제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미분이 한 번 미분하거나 두 번 미분, 여러 가지 미분식을 포함한 형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루는 거는 이제 자연 법칙이 이런 형태로 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를 구한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어떤 형태로 추세라든지 해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도함수에 대해서 그의 역도함수를 찾는 문제, 이렇게 이제 y에 대한 식을 찾는 문제를 우리는 미분방정식 해를 찾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 뭐 다양한 형태를 많이 살펴봤었죠. 이거를 이제 미분이 포함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표현해서 자연법칙에 있는 이런 식을 묘사해보자.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몇 개의 이제 타입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종류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상미분 방정식이 이제 영어로는 ODE라고 합니다. ODE. 이때 O는 ordinary, 평상시의 상이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differential, 미분 방정식.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하고 대치되는 게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죠. 자, 편미분 방정식은 D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자, 요거는 뭐냐면 상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우리가 독립 변수가 있었죠. 독립 변수. 자, 어떤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되면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때 독립 변수가 하나면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독립 한 개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상도함수를 포함하는 식을 우리는 ODE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살펴보면, 자, Y가 종속 변수고 X가 독립 변수입니다. X는 어떤 것에 있어서도 종속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독립 변수고. 자,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가 지금 하나만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두 번 미분은 했지만 독립 변수가 X 하나만 표현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식도 보면 지금은 종속 변수가 두 개입니다. 자, T에 대해서 변하는 게 X도 변하고 Y도 T에 대해서 변하는데 독립 변수는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ODE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DY over DX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를 독일 수학자 이제 라이프니츠가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미분을. 자, 그리고 이제 뉴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 이런 형태로 이제 미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을 위에 있는 식과 그대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 미분 한 개 빠졌네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그럼 더하기 이 식은 다른 거네. 이 식하고 어쨌든 프라임 형태로 나타내고. 자, 특히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된 형태를 위에 이제 도트 형태로 표현해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는 동일한 미분의 표현이고 표현 방법이 각기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이 있고, 자, 그다음 또 다른 종류가 이제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편미분 방정식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랍니다. 자, 대부분의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 자, 여기서 보면 x도 독립 변수, y도 독립 변수. 해서 u가 바뀌는데 x와 y에서 바뀌는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됐죠. 자, 여기서는 x 그다음에 t도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 자, 여기서도 X와 Y 두 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상미분 방정식은 DY, DX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편미분 방정식은 D 대신에 라운드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건 아, 편미분 방정식이구나 해서 이제 상미분 방정식과 다르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이 뒤에 이제 아래 첨자로 XX 그 다음에 YY 하면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UXX는 X에 대해서 마찬가지 T에 대해서 2차 미분. 자, 한 번만 있으면 T에 대해서 한 번만 미분한 거. 요거는 U는 Y의 미분과 X의 미분을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표현하게 라이프니츠 표현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분수 형태로 미분을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 프라임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뉴턴이 쓰는 것은 주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위에 도트가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상미분, 편미분을 구별했고, 자,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 오더입니다. 오더. 오더는 한국말로 개수입니다. 개수. 자, 안개자를 씁니다. 개수를 오더로 하고, 이 오더는 뭐냐? 미분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도함수의 최고계. 그래서 다 밑에 예제를 보면, 자, y에 지금 보면 두 번 미분했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세 번 미분이 아니라 미분한 것의 3승이죠. 자, 그래서 미분한 것의 최고계. 그래서 이제 이거는 2차 2계, 2계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변수가 하나라서 이제 D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이고, 최고차의 미분이 2계입니다. 그래서 2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식에서는 지금 이거 잘못됐죠.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X와 그 다음 T에 대한 미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이제 4차, 예, 4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제 프라임으로 나타낸다면 y, y가 이제 종속 변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y 프라임, 그 다음 y 2 프라임 쭉 이렇게 이제 고차항까지 y의 m번 미분한 것까지 갈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현해서 앞에 있는 어떤 숫자 상수라 그러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그 다음에 a의 n은 0. 자, 이런 형태로 종속 변수에 각각 도함수의 결합, 이런 형태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식을 쓰고 equal 0 이렇게 썼는 게 이제 n계 미분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의 도함수, 종속변수의 도함수를 함수 형태로 해서 equal 0 이렇게 표현한 게 미분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고차계의 최고계의 항을 왼쪽 항에 두고 나머지 항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항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노멀 폼이라고 합니다. 정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고계의 도함수를 왼쪽 항에 두고 나머지 n-1계까지의 함수를 오른쪽에 둔 이런 형태를 정규계, 노멀 폼이라고 합니다. 자, 1계 상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한번 미분한 것, 자, 그 다음에 fx 함수 형태를 쓸 수 있고, 2계 상미분 방정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노멀 폼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오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성. 자, 선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형성이란 것은, 자, y가 우리가 종속 변수죠. 그래서 각각의 오더의 미분 도함수에 대해서 선형인 경우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선형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표현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도함수를 표현하는 변수들이죠. 자, 변수들이고, 자, 이 변수들이, 자, n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때, 자, 종속 변수 y와 그 도함수는 모두 1차식입니다. 자, 1차식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자, 이거 뭐 제곱이나 이렇게 이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각 개수는 독립 변수만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상수 또는 독립 변수는 여기서 이제 x가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a의 n의 x, 그 다음에 n-x 해서 각각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머지를 모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를 n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선형이란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 같으면 y와 y 프라임, 자, 두 개가 선형 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곱해진 게 독립 변수만의 함수 형태로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상미분, 선형 상미분 방정식 마찬가지 종속 변수가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곱해진 개수들이 x에 대한 함수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주로 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응용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풀 수 있을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1개와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만 풀 줄 알면 이번 학기에는 이제 모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와 2개와 3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된 것은 조금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1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x가 만약에 독립 변수라고 하면 자, dx로 나눠 보면 y-x 플러스 4x dy dx는 0. 자,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y가 있고 자, 그다음에 y의 도함수가 있죠. 그다음에 앞에 곱해진 게 여기는 1이 곱해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x에 대한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 형태로만 표현이 됐습니다. 선형 결합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인데 1차 도함수가 있으니까 1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죠. 이제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지금은 상수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y의 3차 3개 도함수를 가지고 있고 앞에 곱해진 게 이제 x에 대한 그 다음에 상수, 그다음에 x에 대한 함수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나타난 게 이제 우리가 선형이고 자, 그 다음에 비선형은 어떤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은 자, 여기서 보면 y와 y 미분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y가 지금 각각의 종속 변수들이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입니다. 이거는 자, 요것도 비선형 형태고, 자, y가 어떤, 함수, 선형적인 함수가 아니라 사인으로 이제 비선형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y제곱, 자, 이것도 이제 선형 형태로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y의 제곱 형태니까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한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계는 이런 형태의 비선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선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해석할 건가 그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1개, 2개 어떻게 풀 건가 자, 그것을 우선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종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이제 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뭐냐, 솔루션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자,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풀어라 하면 풀어라 하는 게 솔루션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솔루션이 뭔가 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란 것은 자, 함수 파이 x를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자,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f의 어떤 함수, 도함수 형태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그랬죠. 미분 방정식의 일반형. 일반형으로 썼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y하고 y의 미분, 그다음에 y의 n번 미분 대신에 자, y의 해가 파이 x라 했습니다. y의 해가. 자, y 대신에 파이 x를 쓰고 각각의 미분을 대신 그 자리에 우리가 이걸 넣게 되면 이 마찬가지 이퀄 0을 만족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걸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y는 파이 x 형태를 찾는 겁니다. 어떤 이러한 미분 방정식 형태를 주어졌을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 해를 구하는가 자,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해를 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게 주어졌을 때 y는 파 x가 주어졌을 때 이가 해인지 아닌지는 미분해서 여기에 식을 직접 넣어보면 제일 쉽겠죠. 자, 우선은 그렇게 우리가 해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val of definition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의 구간입니다. 정의 구간. 자, 정의 구간이란 것은 함수의 도함, 함수와 함수 도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정의 구간 또는 존재 구간 또는 유효 구간 또 해의 정의역.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자, 그 구간을 이제 A에서 B까지 있다 그러면, 자, 어떤 직선에서, 자, X의 범위입니다. X의 범위가, 자, A에서 B까지다. 자, 그러면 A 값이 여기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갈로로 표현하고 이제 오픈 구간, 개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A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괄호 표시를 해서 폐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 A, B를 포함한다. 만약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A, B, 갈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를 포함하지 않고 B를 포함한다면 갈로 A, B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이 정의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해를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표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한대까지 된다 그러면 A를 포함하지 않고 A에서 무한대까지 구간을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솔루션 해가 되는지 검증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구간 해라 그러면 이제 구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입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미분방정식의 해임을 증명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y 미분은 x 곱하기 y의 2분의 1승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요 해가 y는 지금 독립변수 x의 식으로만 되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요 식을 먼저 미분해서 각각 쓰는 거죠. f의 자, x, y, y 미분 equal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를 파이 x, y는 파이 x를 식을 이제 직접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 x의 미분을 대신 그 자리에 이제 다 넣어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y는 파이 x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미분을 직접 해봐야 된다. 미분을 해보면, 자,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4가 미분하면 이제 4x 3승 되니까 4분의 x 3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y가 x의 4승 나누기 16이죠. 그래서 x 4승 나누기 16 해서 해보면 여기 보면 x의 y의 2분의 1승 곱하고 나면 4분의 x 3승 왼쪽 항하고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해가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뭐 바로 이제 이걸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당장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요거의 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2차 2개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자, 지금은 거꾸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미분, 2개 미분, 2개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한번 미분하면은 자, 다음 같은 식이 있죠. 자, x 미분, 그다음 2x, 그다음에 x 미분하면 2x. 자, 요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이 2x 한 개 더 생깁니다. 자, 그래서 두 번 미분.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을 각각 여기 넣고 한 번 미분한 것을 넣고 y는 x, 2x. 자, 넣어보면 자, x에 2x가 하나, 두 개 있고 요 마이너스 2x니까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2에 2x, 마이너스 2x 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해가 된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BS Y를 0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y equal 0. 자, x에 0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y가 0이 됐을 때, 자, x 0 넣고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도 식을 만족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y를 0 넣어 보겠습니다. 0 넣으면 이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 1개, 2개 미분이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합니다. 자, 근데 y는 0이라는 그 식이 항상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되죠. 자, x고, 자, y가 이렇게 되면, 자, 4승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y는 x4승 형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y는 0이라는 거는 이 직선이 되겠죠. y는요. 자, 이 곡선하고 이거하고 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걸 우리는 trivial solution이라고 합니다. 뭐 아주 당연한 해라고 하죠. 아주 쉽게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다 해서 trivial solu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해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떨 때 유일한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가, 그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분 방정식의 해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루션 커브와 펑션, 네, 해의 곡선,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미분 방정식의 해, πx의 곡선을 우리는 해의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의 곡선하고 함수 πx의 영역하고는 우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영역은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의 영역은 해가 정의되는 영역에서의 부분집합, 전체 함수의 부분집합을 우리는 해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y는 x분의 1.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듯이 x분의 1은 다음과 같이 이제 오른쪽 이렇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x가 0일 때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는 0.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 더하기 x의 y 프라임은 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y는 0은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영역 도메인이란 것은 x 0를 제외한 모든 점. 자, 요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함수의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해의 영역은 뭐냐? 자, x equal 0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구간 중에 부분집합을 우리는 해의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의 구간을 0에서 무한대까지 만약에 뒀다. 자, 그러면 해가 다음과 같이 이제 오른쪽에 해당되는 그래프만 해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솔루션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 equal 0을 포함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해의 구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 구간 내에서 우리는 해가 존재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표현하려면 우리가 구간을 분명히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해를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자, 해의 표현 방법 중에 그 첫 번째는 explicit, 즉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한국말로 양함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explicit. 자, 양함수 표현은 자, y는 πx 형태로 표현한 걸 우리는 양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implicit 음함수 형태도 있습니다. implicit solution은 x와 y를 좌변에 두고 equal 0.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것을 음함수 형태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 형태가 음함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을 쓰면 양함수 형태는 y는 πx 형태로 쓸 수도 있고 implicit로 음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면 x에 대해서 이제 독립 변수가 이제 x라고 하면 2x 플러스 자, 요거는 y 제곱은 이제 d
y제곱을 dx. 자, y제곱인데 x에 대해서 y가 x의 함수이지만 x에 대한 걸로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dy제곱을 dy,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dy를 dx.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dy 없어지고 위에 x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 미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표현하면 2y 곱하기 y 프라임.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2y y 프라임은 요건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 x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implicit sol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implicit solution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전체 정의액에 대해서 해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explicit solution을 구하면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위쪽에 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값이 이제 두 개가 각각 매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implicit solution, 자, 미분하는 방법, 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현하고 implicit solution을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제 풀면은 이제 explicit solution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두 개를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미분 방정식이 사실은 25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제 해도 되지만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도 모두 이 식의 해가 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게 X와 Y의 조건에서 C값이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그 중에 한 개가 결정이 되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적분 형태의 값을 주어지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 해는 여러 개 중에 어떤 초기 조건에 따라서, 자, 여기서 가는 건 초기 조건입니다. 자, 초기 조건에 따라서 한 개의 어떤 특정한 해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family of sol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해의 종류죠. 해의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을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자, 이 중에 한 개의 파라미터, 자, 이 중에 이제 결정되지 않은 하나의 파라미터 C가 있게 되겠죠. 자, C가 하나가 있게 되고, 자, 이 C 값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 여러 개의 해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중에, 자, 이걸 결정해야 될 게 이제 여러 개 있으면 C의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1개의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정해야 될 게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게 되고 N개의 미분 방정식은 N개의 파라미터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자, 이것의 해를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을 x에 대한 일반 해 형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c 값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family of solution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특정한 어떤 점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게 되면 그 중에 하나의 특수한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particular solution, 특수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C가 0인 경우, 자, 특정한 이런 갈색 형태의 그래프가 결정이 되겠죠. 그것을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수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값의 파라미터가 결정된, 자, 그런 경우를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면, 자, x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고 또는 이제 c2 t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가 독립 변수고 x는 t에 대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다음과 같이 c1을 이용해서 표현될 수도 있고 sin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자, x를 첫 번째 경우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4 사인 4t가 되겠죠. 그리고 한번 이 식이 한번 맞나요? 자, 그래서 자료가 자, 여기에 있는 미분해서 이제 식을 한번 넣어봅니다. 2변, 이게 한번 프라임 한 게 빠진 것 같네. 자, 여기 x2 프라임일 겁니다. 자, 그래서 2 프라임. 자, 그래서 한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이제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두 번 미분한 것과 곱하기 16에 x 그대로 넣어보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요거하고 타입이 다르죠.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두 번 미분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식을 그대로 넣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제 해가 지금 두 가지 타입이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C1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C2 해서 두 개의 선형 결합한 것도 마찬가지 이 위에 있는 식의 해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선형, 특히 선형, 이건 지금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해가 어떤 형태의 자, x라고 했습니다. x를 넣고 그 다음에 fx가 있고 그 다음에 y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fy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자, 이거를 알파배하고 베타배 두 개 다 한 게 이제 이게 선형 시스템의 덧셈과 곱셈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선형 결합을 해서 넣었을 때 과연 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출력이 알파배되고 베타배돼서 결과를 이렇게 선형 결합했는 거와 해가 같더라는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다루는 게 자, 각각의 해의 우리가 형태를 찾았다면 이거의 선형 결합 형태도 우리가 해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선형 시스템은 더하기와 곱셈을 만족하는 자, 그런 형태를 우리는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ecewise defined sol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iecewise. 자, y는 cx 4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에 따라서 c가 1이 크면 파란색 같은 이런 곡선이 되고 c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빨간색 형태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분을 해보면 이제 앞에서 미분한 것처럼 해보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이 이 미분 방정식 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의역을 우리가 각각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나누냐면 x가 이제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마이너스 x4승. 자, x가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x4승. 자, 이렇게 이제 해를 영역을 정했다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c의 값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0보다 클 때는 1 해서 해가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구간을 각각 이렇게 나눴다 해서 piecewise defined sol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x의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해를 다양한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해, 자, 정리를 해보면 해의 종류는 자, 다음과 같이 c를 표현 파라메타를 포함하는 일반 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C가 어떤 값으로 특정하게 이제 결정되는 특수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미분 방정식이 Y는 0도 이걸 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싱글러 솔루션, 특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가 0이 되더라도 C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해에서부터 특이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특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미분 방정식은 특이해 두 개 이상의 해가 나오는가? 자, 그런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미분 방정식이 가장 크게 C를 포함하는 일반해, 그 다음에 C가 결정된 특수해, 그 다음에 0일 때 특이해. 이게 이제 한국말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rticular solution, singular solution.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시스템이 자, X라는 걸 해서 Y가 나오겠습니다. X1, Y1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시스템이 자, X2, Y2 형태의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진다 하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첫 번째 시스템이 이 Y 출력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Y2가 들어가서 이제 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결과 Y1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 있는 Y1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Y2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시스템과 S1, S2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상호 영향을 이렇게 주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X에 대한 미분 방정식, 1개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Y에 대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이 Y가 여기에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종속되어 있죠, 이렇게. 자, 커플링이 돼. 요거를 갖고 이제 우리는 미분 방정식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X에 대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Y는 뭐, 알파.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베타. 그래서 두 개 선형식을 연립해서 이제 XY를 각각 구했었죠. 자,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미분방정식도 두 개가 연립해서 구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시스템의 미분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해는 반드시 explicit form으로 구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Y는 이렇게 구하는 것을 익숙해져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x, y는 0 일반해 형태로 구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방정식의 해가 항상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dx와 dy가 이렇게 나눠진 형태는 어떤 게 종속 변수인지 독립 변수인지를 좀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바로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주어진 일반형 형태로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y의 n에 대해서 풀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closed form solution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explicit 형태의 solution으로 초등함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때 초등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운 함수 형태로 표현된 겁니다. exponential, 그 다음에 log, 뭐 다양한 형태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초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그런 형태를 우리는 초등함수. 이걸 초등함수를 말고 우리는 뭘 하느냐, 초월함수라고 있습니다. hyperbolic 함수, sin hyperbolic 함수 이제 이런 것들을 초월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함수 형태로 나타난 것을 closed form sol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면 자,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ODE가 있었고 그 다음에 PDE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olution, 이게 ODE의 종류는 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선형. 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선형, 그 다음에 요거를 1개와 2개, 우리 주로 요거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 솔루션에서는 우리가 일반해가 있고, 특수해, 그 다음에 특이해. 자, 요렇게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 C를 포함하는 형태고, C가 없는 형태의 어떤 초기 조건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특수해라고, 자, 여러 개의 해가 존재할 때 특이해도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해가 존재하는 한 가지 해만 존재하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